뒤에 구입니다. 네. 먼저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애들은 좀 지우고요. 오케이.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? 이구아나. 이구아나. I G U A N A. 오케이. 계속해서. 잠깐만요. 소리가 기억나는 게 첫 걸음이죠. 터틀. 터틀. 그렇죠. 터틀. T. T. U. L. 아닌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지워주세요. 이 T E R 아닌가? 그래서 얘가 T R T E R 툴이라며 툴 툴이라며 툴툴 툴이 하나니 툴. 오케이, 계속해서 pet pet p e t. 근데 지금 시험지에 이렇게 썼어요? 그렇네요. 맞습니까? 오케이, 그러니까 pet이에요. pet. 네. pet이 아니고. 네. 뭐 대답은 잘한다. 네. 오케이,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. 계속해서 잠깐만요. 하 fish. 아닌데. 소리가 기억이 안 나고 있고요. 네. 그 잠깐만요. 소리가 기억이 안 나고 있고요. Have. Have. H A V E. 오케이, 무슨 시예요? 그 하다시. 안에 뭐나 뭐 들어 있을 수 있어요. 두 나 더즈. 오케이. 햄스터. 햄스터. H A M S T E R. 오케이, 잘했습니다. 근데 왜 시험지에는 햄슬터. 햄슬터를 왜 적었어요? 햄슬터. 햄스터. 오케이, 햄스터. 그나저나 앵무새는? 패럿. 패럿. 그래서? P A R R O p a r r o t 그 다음 goldfish. he goldfish니까 G-O 골드. P F P도 쓰고 F도 쓸까요? F F I S H. 오케이.
뭐 이렇게 많이 오늘 이거 다섯 번 써서 보내주세요. 네. 밀린 거 있죠? 네, 그거까지 같이 보낼게요. 오케이,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9. 10인데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오케이, 그래서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pet 어떻게 쓰더라? P-E-T.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오케이. 그랬더니? Yes, I do. I have a 앵무새? 대박. 패럿. 패럿 어떻게 썼더라? 패럿. 에이 얼얼 오티. 그렇지, 패럿. 오케이. Yes, I do. I have a parrot. I have a parrot. 계속해서 물어봅니다.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A pet? Do you have a pet? Okay, 애완동물 셀 수 있어요, 없어요? 셀 수 있어요. Okay,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. 셀 수 있는데 하나면 영어는 하나라는 거 꼭 밝혀야 된다 했어. 너는 하나의 애완동물을 갖고 있니?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. Okay, do you have a pet? 했더니 Yes, I do. I have a goldfish. 골드가 금이잖아요. 골드가 금. goldfish 어떻게 썼더라? 이거는 글로우드잖아. 글로우드. 글로우드 피쉬가 아니고 골드 피쉬라매. 고 소리 나잖아. 고 소리. 아이고 씨. 어? 고. 그럼 이게 뭐겠어 영어로? G-O. 어? 고. 을. 드. 어? 고. 을. 드. 글로우드가 아니고요. 글로우드가 아니고 골드라매. 나. 골드라고요. 응. 예? 네? 뭐 자꾸 내야 내는. 다음번에. Yes, I do. I have a goldfish. 계속해서.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그랬더니. Yes, I do. I have a hamster too. Hamster. Two. Two. 그럼 yes, I do 할 때 do는 뭐 대신 왔죠?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? 뭐라고 물었어요? 나는 갖고 있다. 아니 앞에서 어? 이사 앞에서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?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이라고 물었는데 Yes, I do. I have a pet 했으니까 이 do는 뭐 대신 왔어요? do는 have 대신에 왔어요. have a pet 대신 왔죠. 아, yes, 네. I have a pet. 어쨌든 yes, have가 중요합니다. I yes, I have. Yes, 그래서 yes, I am 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돼요. 하다시 대신 왔으니까 하다시 대장 do나 do죠. 됐습니까? 99분이에요. 오케이,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오늘은 늦게 가더라도 영어 마무리 하고 가세요. 알겠습니까? 네. 오케이, 나는 혼 안 냅니까? 응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